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처제와 저는 뜨거운 애인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대학 시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남중 난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왔습니다. 예쁜 여대생들을 보면서 캠퍼스 커플을 꿈꾸었지만 숙기도 없고 입담도 없고 심지어 몸까지 왜소해서 여자들에게 번번이 차였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게 되었고 남은 시간마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몸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도 외향적이고 활달하게 변해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학을 하고 나니 1학년 때 저에게 실연의 아픔을 주었던 여자 동기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귄다기보다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 데리고 놀려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놀고 뜨거운 시간도 보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있어서 만난 커플이 아니기에 오래 가지 못하고 헤어졌고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 후배, 동기 할 것 없이 여자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 여자는 항상 있었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여자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고등학교 선배의 소개팅으로 만났고 역시나 큰 의미 없이 보려고 하였으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나본 여자였습니다. 다른 여자보다 뜨거운 궁합은 잘 맞지 않았지만 참 좋은 사람인 것은 확실히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아내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5살 많은 연상이었기에 빠르게 결혼을 하지 않으면 헤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플랜트 회사를 다녀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지방 출장 또는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께서 아내가 고등학생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셨는데 아내는 시집을 갔고 처남은 군대에 갔고 막내 처제는 고등학생이라서 매일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혼자서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처갓집과 같은 아파트로 얻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처갓집을 가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년쯤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장기로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아내가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기에 아내가 퇴사를 같이 부산을 내려가는 것도 고려해보았지만 평생 부산에 살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이상 다시 서울로 왔다가 다음에 또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기에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내려가서 부산에서 지냈고 2주마다 아내와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로 가기도 하고 아내가 부산으로 오기도 하고 중간에서 만나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처제가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처제가 지낼 거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기숙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안 되었습니다. 결국 어린 처제 혼자 자취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서 제 부산 집에서 처제가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제와 더 친해지고 편해졌습니다. 심지어 점점 늘어나는 처제의 부산 사투리와 애교가 나름 저에게 즐거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사실 애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여자입니다. 가끔씩 처제와 술도 한 잔씩 하였는데 그날은 퇴근 전부터 언제 집에 오냐며 묻더니 술 한잔하면서 고민 상담할 것이 있다며 저녁에 꼭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각종 안주와 술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타지에서 서로 의지할 사람은 저희 둘뿐이라서 그런지 평소에도 자주 고민 상담을 서로 해주곤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는 남자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남자가 처제에게 자꾸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최근에 처제와 강제로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하려고 해서 싸우고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남자와 싸우고 헤어진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와 스킨십 하는 것이 싫은 거냐고 물었더니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겁도 나고 처음에는 엄청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남자라는 동물이 손잡으면 안고 싶고 안으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면 키스하고 싶고 키스하면 뜨거운 시간도 보내고 싶어진다면서 처음에는 많이 참고 기다려주었겠지만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처제 말대로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경험이 쌓이면 즐겁게 재미난 일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뜨거운 시간을 원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특히 제 아내이자 언니는 저 볼 때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먼저 말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가 깜짝 놀라해 하면서 언니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길래 술에 취해서 제가 단단히 미친 건지 아니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처제를 향한 흑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것이 알려줄까?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처제는 엄청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였고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살살해줄 테니 아프면 언제든지 사인을 주라는 말과 함께 처제에게 키스를 하면서 제 침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헬스를 한 권장한 남자의 힘과 경험이 많은 남자의 부드러움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잘 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보다 짜릿한 자극이 오는지 제대로 리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연달아 5번을 한 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시간만 나면 처제와 합을 맞췄고 3년이라는 시간 처제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아내보다 처제와 보내는 뜨거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처제는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저만큼 처제를 만족시켜주는 남자를 못 만났다면서 계속 뜨거운 애인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곧 부산 출장도 끝이 나고 처제도 대학을 졸업하면 일단 서울 처갓집으로 같이 갈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처럼 계속 보자면서 처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처제와 뜨거운 시간을 끊지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걸리지 않게 잘 유지해서 가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장모님에게 면목이 없지만 저도 처제도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잠들었다가 깨면 기분이 엄청 더럽잖아요. 그래서 인상 팍 쓰고 누구냐고 문을 확 열었는데 서울에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 받아 저랑 같이 술 마시던 20대 초반 대학생들, 직장인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이가 30대는 돼 보이긴 했는데 솔직히 나이가 중요한가요? TV 키고 연예인들 보면 40대, 50대인데도 아직 한참 때 여자들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된 연예인들이 즐비한대요. 그 정도로 예쁜 여자가 문 앞에서 서 있으니 자다 깨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도 사르르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왔다는데
그때 누군지 딱 대본의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지 않은 이 아파트의 화제의 인물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녀 또한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가 신도시랑도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 아파트에 제 또래 사람들은 거의 없고 어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사 오고 나면서 아주 분리수거할 때나 뭐 할 때나 엄청 아파트 사는 남자들한테 그렇게 꼬리를 치고 남자를 홀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하다못해 얼마 뒤에는 관리실에까지 취직해서 아주 관리소장도 이 여자한테 환장을 하고 이 여자는 관리실 일을 보면서 아파트에 남자들이란 남자들은 다 홀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관리실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딱 이 여자가 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모를 보니 그런 소문이 왜 나는지도 대충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치마 나풀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날은 소독약을 치러 온 거다 보니 위아래 색깔이 맞는 추리닝으로 입고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약을 친다고 하는데 실례랍시고 위에 입고 있는 잠바를 벗어 던지는데 추리닝이 워낙에 몸에 붙는 재질이다 보니 제가 정말 눈을 들고 쫓아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 잠바를 입어서 가려줬으면 싶을 정도로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집에는 당연히 저 혼자 있었으니 그녀와 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해봤다는 듯 괜히 집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소독약을 칠 곳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게 소문처럼 진짜 혹시 이 여자가 나를 홀리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녀가 자기 존재감을 내뿜고 있으니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거기에 전날에도 저는 여자친구 좀 만들어보겠다고 술값은 술값대로 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 다른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닥 구석 안쪽에 약을 치는데 바닥에 달라붙어 누워서 뒤를 위로 쑥 올리고 있으니 그 자세 또한 저를 홀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집 구석구석에 약을 치러 다니는데 어차피 부모님이 돌아오시려면 한참 반나절은 더 있어야 하니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온갖까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 저는 있는 둥 없는 둥 신경도 하나도 안 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었지요. 세상에, 솔직히 이 아파트에 유일무이하게 있는 젊은 남자인 저였는데 그녀가 정말 남편이 출근한 사이 심심해서 단지 내 모든 남정네들을 구워 삶을 생각이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1순위가 제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저는 거들떠도 안 보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가 집에 약을 다 치면 금방 떠나가 버릴 테니 그 5분도 안 걸리는 상황에 제가 어떻게든 뮤스를 만들어내서 그녀와 인연을 다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때마침 그녀가 베란다 다용도실로 갔을 때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있냐며 손길을 요청하더군요. 보니까 다용도실 맨 안쪽에 약을 쳐야 하는데 그녀의 작은 키로는 팔이 닿지 않으니 딛고 올라갈 만한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의자 하나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올라가니까 의자가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무섭다면서 저보고 가지 말고 꽉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의자를 잡으러 가니 벌써 중심을 못 잡고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이때가 대박이었습니다. 허둥지둥 간다고 저도 주의를 못했는데 제 코앞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라서 자칫하면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왕 높은데 시작한 김에 장롱이에도 자기가 약을 해주겠다면서 의자를 가지고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의자를 끌고 들어가니 장롱 구석에 약을 쳐야 하니 저보고 한 번만 더 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좋은 구경할 생각에 저도 잔뜩 의욕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가 의도적으로 저를 방으로 데려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의자가 흔들거린다면서 꽉 잡아달라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의자가 그런데 생각보다 튼튼한 의자라서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저야 좋은 구경하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는 하는데 사실 별로 꽉 잡아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 혼자서 중심을 잃는 척을 하면서 자기 좀 잡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누가 봐도 어색한 자세로 뒤에서 의자를 잡고 있는 저한테 안기듯이 떨어진 겁니다. 심지어 침대까지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녀가 일부러 힘을 줘서 저를 침대가 있는 곳까지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저를 침대로 밀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와 저는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 쳐주면서 그간 집안에서는 저한테 관심 없는 척을 하더니 역시나였던 겁니다. 관심 없는 척을 하기에는 자꾸 바닥에 누워서 뒤를 들어올리는 둥 제 시선을 끌기 위해 노력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먼저 나서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 그녀 쪽에서도 안달이 난 겁니다. 그녀도 이대로 저를 두고 돌아가기는 싫었던 거지요. 아무래도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있다 보니 전부 다 그녀 쪽에 먼저 접근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딱 보면 그녀한테 이미 넘어가서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정작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녀를 안달나게 만들었던 거나 마찬가지지요. 역시나 미모만 두고 본다면 아파트에서도 제일 가는 미모이기도 했고 소문 그대로 그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넘쳐나는 에너지를 해소할 곳이 없어서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고 다녔던 겁니다. 오히려 소문은 그녀한테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아니었나 봐요. 그도 그럴 게 아파트 전체에 그렇게 소문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와 놀아난 사람들 모두 자기가 그녀와 바람이 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과장된 소문이 그녀가 아파트 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질투를 받고 있는다는 알리바이가 돼버린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되니 그녀 입장에서는 더 자유로워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집에 있을 때 관리실에 연락해서 이것 좀 받...